안녕하세요. 이현정의 물음표. 궁금한 게 너무 많은 치과의사 이현정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오늘의 주제는 투명교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일반적인 교정이 이루어지는 원리인데요. 치아에 브라켓이라고 하는 이 장치를 붙이는데 이 브라켓의 역할은 철사의 힘을 치아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라켓 안에 철사가 들어가서 철사를 잡아주고 이 철사의 힘을 브라켓이 치아에 전달해서 이동하게 해주는 거죠. 사실 치아를 잡아주고 있는 거는 안쪽에 뼈잖아요. 이 뼈 속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치아 교정의 원리를 보면 치아가 지금 이렇게 박혀있죠. 이 박혀있는 이 양옆이 피조골이라고 하는 뼈인데요. 이 뼈 안에 치아가 잡혀있을 때 치아가 어떤 이제 철사의 힘에 의해서 혹은 투명 교정 장치도 어떤 이제 치아에 힘을 가하게 되는데 이 힘을 가하게 되면 어느 한쪽으로는 뼈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밀리는 힘이 작용되겠죠. 이 밀리는 곳은 치아가 밀어주니까 뼈를 녹이는 세포와 뼈를 만들어주는 세포가 되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치아가 어떤 철사의 힘이든 투명 교정 장치에 의한 힘이든 힘을 받아서 이 뼈를 이렇게 밀면 그림에서 빨간색 부분 그쪽은 이제 밀림을 당하니까 그쪽에 있는 뼈를 녹이는 세포가 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쪽은 뼈가 녹게 됩니다. 녹으니까 녹은 쪽으로 치아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럼 반대편은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뼈를 만드는 세포가 그 넓어진 공간은 뼈를 새로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박혀있는 치아 모양은 있지만 그 치아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정하게 되면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주기로 가게 되잖아요. 그 주기가 안정적으로 뼈가 녹아지고 또 생성되고 하는 거에 최적화된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정 방법 중에 투명한 장치를 이용해서 하는 게 바로 투명 교정인데요. 투명 교정은 이렇게 생긴 여기 자세히 보시면 투명한 필름 가티큐라고 하는 이게 있는데 이걸로 장치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열을 가하면 얘가 이렇게 말랑말랑해지고 성형이 돼요. 어떤 이제 치아 모형이 있고 얘를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만든 상태에서 이걸 찍으면 그 개개인의 치아 모양에 맞춰서 이 시트가 형태를 갖추게 되겠죠. 그래서 형태를 갖추게 되면 이렇게 치아에 끼울 수 있는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의 제품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제 만들어진 제품을 치아에 끼우면 치아가 교정적인 힘을 받게 되고 그 힘에 의해서 교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투명 교정하면 뭐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투명 교정의 대명사가 있죠. 바로 인비절 라인이라고 하는 투명 교정인데 인비절 라인하고 그럼 일반 투명 교정하고 뭐가 다르냐? 그 두 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의 투명 장치와 인비절 라인입니다. 인비절 라인은 이제 투명 장치하고 뭐가 다르냐면 이 시트가 달라요. 일반적인 교정은 이 시트가 한 겹짜리로 되어져 있는데 인비절 라인은 이제 자기네들이 오랜 기간 동안 개발한 3레이어 시트라고 해서 좀 더 탄성이 오래 가는 그런 시트라고 합니다. 한 겹짜리보다는 확실히 세 겹으로 만들어진 장치가 조금 더 탄성이 있고 또 사용하고 났을 때 이 장치를 하나 만들게 되면 일주일에서 길게는 2주 정도 착용하게 되는데 1주에서 2주 착용한 뒤에 이렇게 빼서 보면 이 한 겹짜리는 조금 힘이 많이 빠진 느낌이고 세 겹짜리를 썼을 때는 조금 아직도 탄성이 좀 살아있는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인비절 라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국내 회사들도 이런 투명 교정을 많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점점 3레이어로 된 필름을 사용하려고 알아보고 있고 또 개발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투명 교정들도 시트가 좋은 걸로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차이를 보자면 교정 범위라고 했는데 아까 인비절 라인은 수많은 케이스를 오랜 기간 동안 연구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비절 라인은 자체적인 뭐 어태치먼트라고 해서 이 투명 교정 장치가 치아에만 끼워지다 보니까 사실 어떤 방향으로는 잘 이동이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는 잘 이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이 안 되는 그 방향 쪽으로 힘을 좀 더 주게 하기 위해서 치아에 조그만 단추 같은 거를 붙일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걸 어태치먼트라고 하는데 이 어태치먼트라고 하는 것도 오랜 기간 잘 개발을 해서 다양한 종류의 어태치먼트가 있고 또 그걸 활용해서 치아 이동을 좀 더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하는 일반 투명 교정들은 그런 노하우들이 좀 없는 편이긴 하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태치먼트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일반 투명 교정을 하는 경우에 제가 치아에 그 어태치먼트를
교재를 제가 조각해서 만들어서 붙이고요. 그 다음에 투명 교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제작하는 투명 교정은 아까 제가 좀 이동량을 많이 해서 거기서 그냥 그 시트의 두께를 얇은 거, 중간 거, 두꺼운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부정확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한 세트나 두 세트 장치 한 개당 보통 일주일을 낀다고 했을 때 한 세트에 세 개가 나가니까 세 개 끼고 그 다음번 거까지 한 다음에 부정확도를 커버하기 위해서 다시 또 본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3주, 6주, 뭐 길게는 8주 정도 간격으로 다시 본을 떠서 장치를 또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요. 인비주얼 라인의 경우는 한번 본을 뜨게 되면 최종 목적지까지 장치가 한 번에 다 나와요. 그래서 한 번에 50개의 장치가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에 일주일 끼니까 50주까지도 끼게 되죠. 그리고 사실 인비주얼 라인은 제작을 멕시코에서 하기 때문에 본 뜬 거를 그쪽으로 보내야 돼요. 거기서 또 제작해서 다시 국내로 제품이 들어와야 되다 보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한 3주 정도의 시간은 걸려요. 그래서 내가 교정을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요이 땅 하고 나서 이 장치가 만들어서 올 때까지 한 3주 정도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국내 제작의 경우는 그렇진 않죠. 국내 제작의 경우는 그래도 일주일 정도 사실 응급으로 막 부탁을 하면 며칠 안에도 만들 수 있기도 해요. 그리고 인비주얼 라인과 일반 이런 투명 교정의 또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거기 지금 뜨는 그림에서 보시면 위에 사진 있죠? 사진에서 보시면 되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인비주얼 라인은 치아만 덮어요. 국내에서 이제 제작하는 이 장치들은 치아만 덮지 않고 잇몸 부분까지 살짝 같이 덮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면 인비주얼 라인은 치아 모양을 따라서 약간 이렇게 물결 무늬가 보이고 국내에서 제작한 것들은 이제 그게 약간 이렇게 일자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물감이 조금 더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게 뭐 교정적으로 큰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인비주얼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많이 대량 생산하는 큰 회사거든요. 처음에 이 시트를 찍는다 그랬잖아요. 이 시트를 찍으면 이 시트를 이 치아 형태에 맞게 자르는 작업이 필요한데 인비주얼 라인은 제가 알기로 이 자르는 작업을 로봇이 해요. 아직 국내는 이걸 손으로 자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비주얼 라인은 3레이어 시트라고 해서 이게 탄성이 좀 더 좋은데 국내에서 쓰는 것들은 아직 1레이어다 보니까 그 정도로 탄성이 좋진 않거든요. 치아만 덮었을 때 완벽한 교정력을 작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살짝 잇몸을 덮는 형태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물감을 좀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대신 인비주얼 라인은 3레이어이기 때문에 시트 두께가 조금 두꺼워요. 일반적으로 쓰는 얘들보다는 조금 더 두껍습니다. 물론 얘보다 더 두꺼운 국내 제작 시트들도 있긴 하지만 평균적인 두께로 봤을 때는 얘가 조금 두꺼운 편이기는 해요. 아, 네. 그래서 인비주얼 라인과 일반 교정의 차이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투명 교정의 한계, 어떤 케이스에서 하지 말아야 될까요? 네. 브라켓이라는 거를 붙이고 교정을 하게 될 경우 치아를 3차원적으로 컨트롤하기가 좋아요. 근데 투명 교정은 이 시트를 끼우게 되면 이 시트 안쪽에 들어가는 이 부분은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잘려진 부분 쪽은 아무래도 이 탄성이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힘을 덜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걸 보완하기 위한 다른 여러 가지 뭐 어태치먼트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조금 약해요. 그래서 치아가 이동할 때 장치를 붙여서 하는 것보다 좀 더 쓰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브라켓으로 붙인 장치는 24시간 동안 철사가 치아를 잡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괜찮은데 얘네들은 밥 먹을 때 빼고 내가 또 예를 들어 뭐 약속 있으면 빼고 누구 만날 때 빼고 꼈다 뺐다 해서 힘이 일정하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적용됐다 말았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힘이 적용됐다 말았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힘을 가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약해요. 그래서 자꾸 쓰러지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은 얘가 두께가 있잖아요. 우리가 치아를 씹으면 윗니랑 아랫니가 닿지 않습니까? 이 닿는 과정에서 이 시트 두께가 있다 보니까 자꾸 그걸 이렇게 깨물게 돼서 치아가 약간 이렇게 눌리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치아를 뿌리 안쪽으로 뼈 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는 함입시킨다 그러는데 이렇게 함입시키는 교정 방향으로는 되게 좋은데 반대로 꺼낼 때는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부가적으로 장치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고무줄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치아가 많이 쓰러져 있는 분들은 인비주얼 라인으로 치료를 할 때 환자분에게 꼭 설명을 드리는 게 인비주얼 라인을 하면서 동시에 그 일부분 많이 쓰러져 있는 치아 부분에는 브라켓을 붙여서 병행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치아가 좀 더 잘 이동이 되고 또 이 인비주얼 라인의 장점을 잘 살려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아가 너무 함입되신 분들은 오히려 이 장치를 씀으로 인해서 좀 더 함입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단점은 이게 치아에 씌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푹
잘 써지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근데 치아가 유난히 짧으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어금니 쪽은 한국 사람들은 특히 짧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투명 교정 장치를 꼈을 때 이게 푹 써지지가 않고 약간 살짝 걸쳐지게 되죠. 그럼 걸쳐지게 되면 이 장치 힘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사실 투명 교정으로 정확한 힘을 전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투명 교정은 이 사람이 투명 교정으로 해야 되는지 해도 되는지 하면 잘 안 되는지 케이스 셀렉션을 정확하게 잘 하는 게 사실 핵심입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제 인사 늘 똑같죠? 자기 전에 양치하는 거 잊지 마시고 깨끗한 내일 아침을 위해서 우리 양치 꼭 하고 자도록 합시다. 자,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안녕.